스윗 밸런스의 요거 수제 감자 메쉬랑 훈제 오리 샐러드예요. 가격이 7,400원 정도 했었고, 제가 이거를 새벽 배송으로 받았거든요. 엄청 싱싱해요. 그리고 여기 이 특제 소스가 진짜 맛있어요. 유자 맛이 나면서, 이거는 일반 시중에서 파는 그런 소스는 아닌 것 같아요. 특제 소스야, 만든 소스, 스윗 밸런스. 김밥 그런 것보다 훨씬 더 좀 프레쉬한 기분? 산이랑 되게 잘 어울리는 기분? 날씨가 이렇게 워낙 좋으면 또 일렁일렁해요. 뭐 캠핑, 등산 이런 거 생각나거든요. 캠핑이라는 단어 자체가 주는 그런 낭만적인 느낌? 그런 로망이 있잖아요. 근데 저한테 캠핑은 바깥에 이거 좋은 뷰 보면서 고기 구워 먹는 거, 그게 저한테는 캠핑의 로망이고 정이거든요. 일단 뷰 좋은데 물 맑고 공기 좋고 경치 좋은 거, 그거 등산이죠. 우리 국토의 80%가 산인 나라에서 집 밖으로 나오기만 하면은, 내 두 다리로 걷기만 하면은 얼마든지 산은 갈 수 있잖아요. 캠핑이 약간의 사서 고생을 하고 나서 고기를 먹어야 그게 맛있는 거잖아요. 정상이든 어디든 뭐 해발 몇 미터도 좀 찍고 그리고 다시 집으로 내려가서 저희 집 루프탑 옥상에서 솔로 캠핑을 진행을 할 겁니다. 지금 사서 고생도 했고 식전 음식도 완벽하게 너무 건강하게 딱 입맛 돋구게, 이 유자 샐러드 진짜 맛있다, 딱 입맛 돋굴 정도로 지금 돼서 다시 얼른 집으로 내려가서 캠핑을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새우가 진짜 지금 완전 왕새우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무항생제 목살이에요. 아, 내 진짜 눈물 난다. 진짜 맛있어. 아, 고생하고 먹으니까 와, 이래서 사람들이 캠핑 하는 것 같아요. 와, 이거 목살인데, 와, 대박. 어떻게 이렇게 부드럽지? 새우는 어떨까? 와, 진짜 맛있다. 와, 이거 목살이 무슨 스테이크 같아요. 스테이크 어떻게 이렇게 맛있지? 와, 목살에서 육즙이 터져요. 전 지금 구우면서 집어먹는 게 훨씬 더 많아요. 아, 드디어 먹을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일단 목이 너무 말라서 와사비랑 목살, 아, 진짜 예술이다. 저만의 가을 소풍, 루프탑 솔로 캠핑을 위해서 주문한 제품은 물론 고기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저는 원래 항정살이라던가 삼겹살, 오겹살 이런 기름기 많은 부분을 되게 좋아하는데,
이런 캠핑에서는 그런 기름기 많은 고기 하면은 불이 막 붙어버리니까 너무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보통 목살을 많이 먹는데 저도 목살을 구매를 했거든요. 요거는 와사비를 좀 올려서 좋은 목살은 퍽퍽하지 않구나를 느꼈어요, 이번에. 1등급! 1등급 돼지고기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에 두께가 0.9cm. 두께가 생각보다 되게 두껍거든요, 목살인데. 근데 이거를 먹었을 때 저는 두껍기도 두껍기 때문에 퍽퍽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뭔가 스테이크처럼 너무 맛있어요. 부드럽고 전혀 질기지 않고 담백한데 퍽퍽하지 않고 살캉살캉하다고 해야 되나? 말캉말캉하다고 해야 되나? 식감이 너무 좋아요. 제가 삼겹살 대신 목살을 선택한 거는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아요. 이 정도 두께감? 이 정도 두께감으로 두꺼운 걸 찾아서 먹어요. 스테이크 같아서 촉촉하고 말랑하고 말캉 살캉 식감이 너무 좋아요. 고기 와사비랑 꼭 드셔보세요. 이 무항생제 새우는 국내 최초로 무항생제 인증을 받았다고 하고 대하랑 왕새우는 사실 다르다고 하거든요. 저도 이번에 알게 된 건데 제가 근데 이건 대하는 아니고 왕새우예요. 엄청 토실토실해요. 진짜 한 마리 한 마리 다 왕새우 사이즈? 사이즈도 크고 몇 개 안 먹었는데도 엄청 배가 부른? 안에 진짜 살이 완전 가득 차 있어요. 이 새우는 그냥 본연의 그 맛을 한번 먹어봐야겠다고 그냥 구운 거거든요. 아무 간도 안 하고 비린내 날까봐 밑간 이런 것도 하나도 안 하고 저 그런 거 할 줄도 몰라요. 확실히 요리는 좋은 재료가 80% 이상인 것 같아요. 재료가 너무 좋으니까 아무 간을 안 해도 돼. 그냥 구워서 먹기만 해도 너무너무 맛있어요. 그냥 너무 토실하고 하나도 안 비리고 저는 지금 헬로네이처와 세 번째 광고이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구매한 거는 또 그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헬로네이처의 첫 구매 고객 100원 이벤트 그거를 제가 지금은 이용을 하지는 못했어요. 근데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아마 헬로네이처를 처음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분들께 진짜 너무너무 강추를 드리는 게 저는 그때 백도를 완전 이만한 거를 3개가 있었는데 그거를 100원에 사 먹었었는데 그때의 행복함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뭔가 첫 키스의 날카로운 추억처럼 첫 구매 고객 100원 이벤트가 진짜 꿀이더라고요. 제품군은 그때그때 계속해서 리뉴얼이 되더라고요. 업데이트되고 계절에 맞게. 그리고 제가 이거를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분은 저는 저 같은 사람들한테 항상 이거를 추천을 하고 싶어요. 혼자 사는 직장인. 새벽 배송이 진짜 편리하고 그 전날 밤에만 주문을 하면은 다음날 아침에 오니까. 그러면 제가 아까 등산에서 먹었던 샐러드도 정말 정말 신선하게 먹었거든요. 저희가 혼자 살면서 재료의 신선함을 느끼기가 되게 쉽지 않아요. 저희는 항상 편의점 음식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또 혼자서 잘 해먹지도 않고. 근데 새벽 배송을 통해서 막 재료가 막 입안에서 뛰어노는 그런 느낌을 받는 게 진짜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번 가을을 맞이해서 저만의 소확행을 헬로네이처와 함께 소풍과 함께하는 확실한 행복? 그 소확행으로 한번 풀어보았어요. 모두 이번 가을 더 늦기 전에 소소하지만 완벽한 행복 챙겨가시길 바랄게요.